부리부리한 눈과 한올한올 세밀하게 그려진 수염, 그림 속 인물은 마치 살아있는 듯 입체적인데요. 화가 윤두선은 이 그림 속에 가장 사실적인 자기 모습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종 책을 모조리 섭렵하며 세밀한 묘사를 위한 기술을 터득해요. 그러고는 과감히 정면을 응시하는 자기 모습을 그리죠. 사실 당시엔 옆을 바라보는 자화상이 많았는데요. 옆을 보고 있으면 얼굴이 가려지잖아요. 그릴 게 적어지니 묘사도 쉬워지죠. 그러나 윤두선은 본인 실력을 믿고 정면 승부를 하기로 해요. 깊은 관찰력과 자세한 묘사로 얼굴의 작은 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렸죠. 무수히 그려진 수염은 한올한올 그 굵기와 길이가 모두 다르고요. 콧 속에 털이며 심지어 안경에 눌린 자국마저 눈줄 위에 굵게 그려놨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디테일은 당시 다른 그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그의 스타일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 그림 너머 그의 생각과 눈빛이 생생하게 전달되죠.